들으신 것처럼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조금은 걱정스러운 분들 계실 겁니다. 그래서 백신 접종 직후는 물론이고 몇 시간이 지난 다음 또 하루가 지난 뒤엔 몸 상태가 어떤지 저희가 계속 취재를 해봤습니다. 박찬근 기자가 그 내용 정리했습니다. 어제 오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요양병원 직원 황명환 씨에게 다시 연락해서 몸 상태를 물었습니다. 오늘 일어나서는 좀 어떠셨어요, 몸 상태가? 일어났을 때도 저는 평소랑 똑같았는데 독감 예방주사 맞을 때랑 같은 느낌이었어요. 주사를 맞은 부위가 조금 뻐근하지만 심한 통증은 아니라고 했습니다. 가만히 있을 때는 안 아프고요. 힘을 쓰거나 뭐 당기거나 밀거나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조금 아픕니다. 어제 오전 화이자 백신을 맞은 의사 진범식 씨도 하루 이상 지났지만 별다른 이상 증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. 오전엔 팔을 움직일 때 주사 맞은 곳에 약간의 통증이 있었는데 오후엔 누를 때만 조금 아픈 정도로 나아졌다고 했습니다. 또 자신의 경우 두통이나 메스꺼움 등 다른 증상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전문가들은 일부 이상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차분히 대응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. 4천만 명 이상이 접종을 마친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상에 대한 대응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. 주사 부위에 통증이 심하면 젖은 수건으로 덮어주거나 팔을 가볍게 움직이며 스트레칭해주는 게 좋습니다. 조금 열이 난다면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단 39도씨 이상의 고열이 나타나거나 두드러기나 발진, 얼굴이나 손이 부는 것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는 경우엔 곧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. SBS 박찬근입니다.